다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제10판 심리법 강의. 네, 1726페이지 4번의 정신적 손해 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의 정신적 손해 산정. 이 자료의 산정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은 없다. 판례에 의하면 사시신 법원이 재판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 외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판례는 이것이 위자료 산정에 법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이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익과 형평의 원칙을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신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 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유력한 유사한 사건이 담당 법관에 따라 위자료에게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위자료에게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번의 손익상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는 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한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서도 일치하여 손익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손익상계가 되려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이익을 얻었어야 하고, 또그 이익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재판법 총론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6번의 과실상계. 불법행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그 금액을 정상에 참작해야 한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여기에 관하여도 채권법 총론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1727페이지 7번의 배상액 간격. 불법행위 손해의 채무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민법은 생계마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를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판례는 배상액 경감 청구 여부에 의하여 법원은 성명 의무도 없다고 하며, 배상액의 경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형평의 정신에 부합하여 자유로이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실화의 경우.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경감에 관한 민법 765조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그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배상한 경우에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나로 적용되며,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 부분, 즉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자에 대해서는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법에 의하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의 손해배상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 의무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경우인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은 배상의 경감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지금 채권법 강의는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침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